네,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공공분양 아파트 마곡 9단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유형은 59형과 84형인데요. 먼저 59A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59A형입니다. 먼저 현관을 오면 베이지색 대리석 바닥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신발 수납 공간이에요. 신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특히나 긴 장화나 부츠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이제 운동기구나 긴 우산들 넣을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이 굉장히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딱 닫으면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한번 좀 모음새를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전신 거울이 있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거실을 딱 보자마자 정말 큰 창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서 뭔가 체감이 쫙 들어오는 느낌이죠. 따뜻한 거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창이 커야 뭔가 되게 마음도 탁 트이고 공간 활용도 더 넓어 보이잖아요. 이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월이 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트월 옆에 보시면 중앙에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화를 할 수 있고 밖에서 볼 수도 있고 전등이나 전기 시설도 다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참 편리한 것 같고요. 이번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 9단지의 특징이 바로 환기 시스템이에요. 거실, 욕실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스위치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되게 걱정이잖아요. 그럴 때 환기는 해야 되는데 밖에 미세먼지가 있고 이럴 때 이렇게 그냥 문을 활짝 여는 것보다 환기 시스템을 돌리면 쾌적하게 안심하고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거실에 이어서 부엌을 가볼게요. 여기가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바로 옆에 싱크대가 있습니다. 싱크대도 널찍하네요. 그리고 여기를 절수패드가 있고요. 여기도 뭐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넣기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통화나 이런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서 요리할 때 심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 쿡탑이 3구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좋은 점이죠. 여기가 바로 안방인데요.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외에 뭐 자전거나 뭐 운동기구나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넣을 수 있기에 충분하게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쵸? 되게 넓은 공간이라 실외기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세탁기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밖에랑 환기가 돼 있어요. 이래서 여기도 따로 이렇게 환기 시스템이 돼 있어 굳이 다 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침실이 있는 공간이 있고 욕실이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이 공간이 사실 너무 잘 빠져 있어서 저는 화장실이 두 개가 있을지는 몰랐거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잘 돼 있어서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샤워기도 샤워 시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59형에 욕실이 두 개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부부만의 전용 욕실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은편에 이제 서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방이 있는데요. 여기도 베란다가 있어요. 이렇게 채광이 들어오고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더 넓어 보일 수 있고 또 이 베란다 안에 대피 공간 시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대피 공간 시설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꾸미면은 정말 나만의 공간, 뭔가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 하나가 더 남았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아이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뒤피를 예쁘게 해놓으니까 정말 아이가 있을 만한 공간이죠. 사랑스러운 공간인데 그리고 여기 마곡 9단지에는 인근에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교육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욕실,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여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욕조가 따로 있습니다. 욕조가 있고 여기는 수납 공간이 이제 거울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는 뭐 비상 전화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돼 있고요. 네, 지금까지 59A형을 좀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59형인데도 불구하고 방 3개, 욕실이 2개예요. 정말 이 사실도 놀라웠는데 각각의 구조가 정말 꼼꼼하게 편리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전혀 작다는 느낌이 안 들고 정말 넉넉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생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59형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서울 시민의 주거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84형으로 찾아뵐게요.